무슨 영화 시작하는 것 같아. 야, 저 김동현 선수 아니야? 와. 와우. His palms are sweaty, knees weak, arms are heavy. There's vomit on his sweater already. Mom's spaghetti, he's nervous, but on the surface he looks calm and ready to drop bombs. But he keeps on forgetting what he wrote down. The whole crowd goes so loud. He opens his mouth, but the words won't come out. He's choking how? Everybody's choking now. The clock's running out. Oh, yeah. 김동현 선수랑 붙었다고? 너무 어려운데. 뭐 말도 안 돼. 어떤 일이 아닌데. 물가고로. 어머. 진짜 겁없다. 우와. 우와. 김동현 선수한테 한 대 맞으면 날아가거든요. 날아가요. 수리남에서 온 23살 UFC 꿈나무 장진영이라고 합니다. 수리남이라는 네. 곳을 아세요? 자, 여러분 수리남 하면 남아메리카의 네. 위에 베네수엘라 옆에 그 콜롬비아 가운데 고라인에 있어요. 네, 맞아요. 궁금하다. 다 있다. 아, 저기에, 저기 사는 거예요? 저게 누굽니까? 아, 저기 입 닫고 계시는 분이 진영 씨. 진짜 원빈 같아요. 매일 이렇게 거울 볼 때는 눈 그냥 그래요? 네? 거울 볼 때. 거울 볼 때. 잘생겼네, 이러면서. 원빈 잘생긴 거 안 해. 잘생긴 거 이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진짜. 원래 잘생긴 사람들은 저게 잘생긴 줄 몰라요. 진영 씨랑 같이 사는 건 잘 맞아요? 네, 되게 잘 맞아요. 진영이가 되게 착해가지고 제가 한 번씩 늦게 오는데도 네.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조금 재미없는 것 때문에 아픈 게 없어요? 너 장난 많이 치는데 어? 들었어? 몇 분이 진지 않아? 들었어? 안 치시는데 이상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빨래. 네, 빨래. 아, 저희가 그 구역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저는 빨래랑 화장실 정도 맡고 있어요. 하나 있구나. 근데 사람 미친지? 저요? 야, 저 빨래하는데 근육이 저렇게 나올 일인가요? 어메 저 나이엔 뭐든 먹고 싶지. 뒤에서 많이 안 먹으네요? 저희가 이제 또 오후 운동 나가야 돼가지고 점심을 되게 간단하게 먹어요. 아, 저게 간단한 거예요? 라면에 삼겹살. 조금만. 와. 아, 뭘 먹어도 맛이 있을 나이지. 어우, 막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네. 맛있게 먹으네요. 아, 바로 근처에 그게 있나 보다. 수송 한 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돼. 김동현 관장님 체육관이죠? 네. 반치가 빨라. 어, 김동현 관장. 네, 관장님. 카리스마 있어요. 야, 쫙 갈라지네요. 할 거 없지? 지금 맞나? 지금 자세 연습하고. 자세 연습? 네. 너 자세 완벽해. 아, 네. 너 완벽해. 발 좀. 네. 너 완벽해. 발 좀 주면서
넣는 거야. 알겠습니다. 잘 빨아줘. 야. 저희가 한 3개월인가 4개월쯤 전에 체육관에 이제 처음 오게 됐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이국적이고 미국적으로 생겼으니까 제 누구지 되게 자랑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 무에타이 국가대표였더라고요. 무에타이 가지 있어요? 와. 오, 파이터다, 파이터. 어머, 어머. 쉬질 않네. 네.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저희. 보통 물 마시는 거 잠깐 빼고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저렇게 또? 친구들이 소개해줘가지고 MMA를 처음 접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때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팀에 나오고 이렇게 막 진짜? 사람들이 우승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1학년 때 중퇴를 하고 네, 돈 벌어서 부산행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오. 자세하게는 안 나오죠? 네. 제 비밀 그거라서. 아 이거. 이거 뭐예요? 비밀 루트? 네. 비밀 이루기? 네. 그러니까 하루 일과 중에서 내가 뭐랄까 부족했던 거 내가 오늘 안 됐던 거라던가 되게 좀 나 자신에 대한 불만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실력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겸손하기까지 해. 야 잘생기고 운동 잘하고 이제 적응되고 이제 나만의 걸 이제 좀 찾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군대를 갔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지금의 자세랑 이런 걸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2년 걸렸거든요. 제가 엉덩이 위치라던가 뭐 다리 벌리는 거라던가 손의 위치, 뭐 어깨 방향 엄청 신경 쓰는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군대를 확 가버렸어요. 갑자기. 아 근데 딱 우리나라 그 군복 입고 있으니까 진짜 듬직하고 멋있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한국 그쪽이에요? 왜 군대 혼혈이는 군대 안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이중 국적인데. 네. 이중 국적이면 안 가도 되잖아요. 네, 안 가도 되긴 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한국 국적으로 대표 선수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좀 군대 일찍 갔다 오고. 아 근데 요만큼도 고민이 없었어요?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럼 그러니까요. 아 고민 많이 했었죠. 시간이 있잖아요. 네. 2년이라는 시간이 네. 선수한테는 굉장히 공백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 네. 이게 나중에 제가 프로 선수 됐을 때 이게 걸림돌이 되기 싫어서 그 생각하니까 일찍 가는 게 낫겠더라고요.